일단 이 좋은 날씨에 피크닉 콘서트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 있죠. 맞아요. 야, 피크닉에 돗자리 깔면 누워서 공연 봐도 되고, 막 이렇게 막 다리들 막 이렇게 막 입을 픽하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 근데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다들 앉아서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땅과 내 몸이 살짝 닿아 있는 대지의 기운을 받으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아, 흔치 않거든요, 여기. 예, 네.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네네. 와, 6월 2일부터 오늘이 네네. 마지막이죠. 네, 6월 2일은 우리 청주 시립예술 국악단과 네, 무용단이 함께했던 청주를 두드리다 였고 6월 3일은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함께했던 청주를 노래하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청주를 들썩이다인데 어떻게 들썩들썩한 시간 되고 계세요? 저희와 함께 조금 더 들썩들썩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희는 항상 늘 다니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공연의 패키지가 늘 저희가 약간 팀처럼 꾸려진 맞아요. 네. 그래서 자주 만나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아, 네네. 우리 뭐 다현 씨와 이제 민호 씨와 함께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뭐 3인방 같은 그런 합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민트 분들이나 얼씨구 다현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럼요. 일단 저희가 분위기를 띄워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현 씨가 나와가지고 샤작샤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민호 씨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 패키지이기 때문에 아 완벽하다. 네. 아. 저희 때는 어떤 노래를 느끼거나 어떤 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그냥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런 연습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에 나오시는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뭐 민트나 우리 얼씨구다연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노는지 대충 다 아세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또 청주에 또 우리 불특정 다수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곳 피크닉 콘서트에 오신 분들께는 약간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아, 놀아줘가 신나긴 한데 어떻게 놀아야 되지? 빨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문 우리 프로페셔널 우리 같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팀원들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 될 거고 아 내가 김다현을 좋아해도 되겠구나 장민호를 좋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멋진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저희랑은 어떻게? 신나게만 노시는 준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갈 텐데 네. 저희 노래 야 진짜 청주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닐까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인 우리 청주가 자랑하는 약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로 직접 가도 이제 뭐 탁산수부터해서 뭐 표정약수 해가지고 막 뭐 천연산이다 막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래가 왠지 여기서 살짝 부르면 주제가인 것 같은 약간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 네. 자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온통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라 부르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래도 어디를 하시면 되는지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도 사이다라고 외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전문 우리 같은 팀원들께서는 그거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럼요, 이제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네네. 자 그럼 바로 연습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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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가슴이 뻥 돌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노실 준비 됐죠? 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약간 주저주저 약간의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립싱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사이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셔도 우리 전문 팀원들께서 함께 끌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대충대충 부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실 테니까 서로서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함께 신나게 놀 수 있어 약간 못 노시는 분들 끌고 가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시 청주에서 여러분들의 사이다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